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2년을 때렸잖아요. 이거 그냥 형 집행 정지 때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잘못했는 거를 되돌려 놓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촛불 광장은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고 촛불 혁명은 태극기 혁명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거짓 선동 조작했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그것은 거짓이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좌파 독재 정권들이 100년 집권하겠다고 가는 저 인간들이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방제 세력들이 100년 집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 철없는 나경원 같은 이 사람들이 내각제 하자하니까 저 청와대에서 문재인 주사파들이 웃는 거예요. 반문연대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반문연대는 배신자 연대고 역적들 연대라고 바로 우리가 깨부셨지 않습니까? 지금 반문연대 하자고 떠들던 김무서의 암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내각제로 돌아갔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대에서 칼 꽂은 놈들이 반기문이 앞세워가지고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어서 이원집 정부제 반기문 씨 1월 6일날 자기 권력 잡으면은 내각제 하겠다고 권력 체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 내각제 세력들 이원집 정부제 세력들 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조중동 언론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내각제는 지방 분권이 가야 되고 또 뭐 저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 논자라고. 지방 분권은 경제 독립시키주라는 거예요. 지방에도 사람이 사니까 좀 살자고. 그런데 뭐냐? 얘들이 하고자 하는 내각제는 권력을 아들까지 손자까지 다 나눠먹자는 권력 세습하겠다는 겁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김무성하고 박지호하고 우상호하고 노회차에 만나가지고 야 이거 박근혜 내치고 그냥 이원집 정부제 해가지고 니도 수상 안에 묻고 나도 수상하면 묻고 앞에다가 반기문 좀 세워놓고 하자. 이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좌파들하고 손잡고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되자 말자 바로 나경원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각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있습니까? 이 지금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리가지고 한 방에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쟤들하고 내각제 하면은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죠. 내각제 세력하고 연방제 세력이 손잡을 거라고. 그 야합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권력 세습 가진 자들 계속 권력 잡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연방제 세력들이 그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고기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도대체 이 지금 이 전국에서 내각제 얘기를 할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체제가 다 무너지고 경제제도가 다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됐는데 그러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전국의 90%가 좌파들이 장악해 있는데 내각제 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까 인지현 대변인 얘기하던데 무슨 놈의 한마디만 하면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진실을 찾는 거고 뺏겨버린 정의를 찾는 것이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든 것이고 그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니까
궁극적으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황교안하고 김무성하고 미래학이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표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각 제 얘기를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도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각제 세력들이 야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죽든 살든 묻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미국 가서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한반도 NSC 대표들하고 책임자하고 국무성의 한반도 책임자한테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2년만 경제제재 강화해달라.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한 마리는 김일성 세습 정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다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사파, 종북, 친북 이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늦게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애국 우파 태극기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서 고맙지만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안보는 미국이라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은 대한민국의 반미주의자들이 반미투쟁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반미투쟁하는 놈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하고 돌을 던지고 싸우겠습니까? 죽창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비폭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극우 세력이 아니고 폭력 세력이 아니라는, 분열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100만에서 500만, 1000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지방 창원하고 통영 고성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더 잘 압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문재인 저거를 어떻게 끌어내리냐고 저보고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거를 끌어내기긴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느냐? 방법은 태극기 들고 나오면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 들고 오늘 바람이 부니까 태극기도 멋있게 휘날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무서움을 태극기가 보여주면 됩니다. 3월 1일 날 이 태극기 지우고 싶어가지고 100년 전에 썼던 이상한 태극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 건드는데 황교안이도 그거 앉아있습니다. 또라이 새끼.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이 체제나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좌파 독재 정권을 왜 물리쳐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저들이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왜 비핵화 거짓쇼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그냥 박수치고 희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세력들, 거짓 촛불 세력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55개의 유튜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지 말고 통영 갔더니 통영의 어르신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요즘 컴퓨터 공부를 해가지고 노인정마다 전부 유튜브 본다고 바쁘더라고요. 유튜브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두 곳에서 보궐선거 후보자를 냈어요. 지지율이 1%에서 2% 나오는데 제가 냈습니다. 왜?
이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방송들, 언론들이 한 줄도 대한애국당 100만 명이 모이는 태극기 집회도 안 보여주잖아요. 보궐선거하는데 안 보여줄 재주가 있습니까? 보궐선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팜프렛에다가 대통령 사진 싣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라고, 그것은 원천무효라고 떠들면은 안 실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은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대통령이 죄가 없이 그냥 감옥에서 저렇게 힘들게 계시는데 아이고 막 보궐선거고 뭐고 그냥 또 떨어질 건데 나가면 뭐하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태극기 입고로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입고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고로 깨끗하고 애국심이 많다, 그거 다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봄날씨, 추운 봄날씨에 시샘을 해서 추위가 온 것 같은데 시간 나실 때 창원이나 통영 고성 오십시오.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 창원의 고성에 또 통영에 아는 분 있으면은 오늘 가서 전화번호 뭐 찾아보고 전화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4월달부터 정계 개편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서러움 지기 당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국회의원 다섯 명 안 되니까 토론회도 앉아주는 거야. 깨봅시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함께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돈 한 푼 우리가 지원하는 거 없는데도 정말로 쪽잠을 자면서 창원이나 통영 고성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니면서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들고 다닙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고 그냥 들고 다녀요. 대한애국당답다 말입니다. 대한애국당답다. 대한애국당다운 그러한 애국국민과 당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이 추운데도 이만큼 많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목표 태극기 혁명을 위하여 다 함께 전진하자. 전진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오늘 우리의 투쟁이 내일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오늘 비도 오고 우박도 오고 추운 날씨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15차 태극기 집회도 대표님의 구호 그리고 그 이후에 대형 태극기 모시고 애국과 만방에 떨치며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동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대형 태극기 단상 중앙에 모시겠습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광화문 만방에 여러분들과 함께 떠치겠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애국가 전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115차 태극기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태극기 집회는 서울역이 아닌 11시 통영, 11시까지 통영에 못 오시는 분들은 1시 고성, 3시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